세상의 모든 발효 쌀 막걸리 만들기. 유인균 발효 쌀 막걸리 만들기. 일반적으로 막걸리는 일본식 입국을 발효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국은 황국균이나 백국균으로 배양시킨 것으로 단일균을 사용하여 술의 맛과 향이 깊지 못합니다. 유인균으로 발효한 막걸리는 우리의 전통술이 가지는 은은한 향과 맑고 산뜻한 맛을 냅니다. 1. 재료 준비. 쌀 1kg 또는 쌀 500g, 찹쌀 500g, 조청 700에서 800g, 유인균 10g, 천일염 5에서 10g, 생수 4에서 4.5L. 2. 침재. 탈수. 깨끗이 씻은 쌀을 3시간가량 물에 불린 다음 채반을 이용해 물기를 1시간 이상 뺀다. 쌀은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채반을 이용해 물을 충분히 빼지 않으면 고두밥이 질게 된다. 3. 중자. 식히기. 물기를 제거한 쌀은 찜솥을 이용해 40에서 60분가량 찐 다음 10분간 뜸을 들여 고두밥을 만든다. 고두밥을 쟁반에 넓게 펼쳐 담고 뒤적이면서 40도씨 정도로 식힌다. 4. 재료 혼합. 치대기. 소독한 항아리에 고두밥과 생수, 조청, 유인균, 천일염을 넣고 충분히 주물러준다. 볼에 넣고 충분히 주물러주고 병에 넣으면 편리하다. 5. 입행. 가수. 용기에 나머지 생수를 부어서 저어준 후 뚜껑을 닫는다. 뚜껑 또는 비닐에 바늘구멍 2에서 3개를 뚫어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한다. 물의 양은 기호에 따라서 조절 가능하다. 6. 발효하기. 36에서 38도씨의 온도로 5일간 발효한다. 위의 기준 온도 이하에도 술 발효는 진행되지만 발효균의 활성이 떨어져 시간이 길어진다. 1에서 2일이 지나면 거품이 부글부글 끓으며 술 발효가 진행된다. 발효 기간은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 5일 후 쌀 막걸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더 발효할지 발효를 중지할지 결정한다. 7. 저어주기. 체주. 술이 잘 익었으면 아래 위로 저어균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어 1에서 3일 후 건더기가 가라앉으면 채반이나 광목천으로 건더기와 액을 분리한다. 광목천에 넣고 많이 주물러주면 막걸리가 진하게 나온다. 8. 숙성. 2에서 5일간 저온 숙성시킨다. 이 과정에서 막걸리 맛이 부드러워지고 향이 좋아진다. 숙성 기간 동안 침전이 일어나 맑은 술과 탁한 술로 나뉜다. 팁. 동동주와 막걸리. 동동주는 밥알과 함께 위액된 맑은 술을 걸러낸 술이다. 막걸리는 동동주를 걷어낸 나머지 지게미로 걸러낸 술이며 위액된 맑은 술과 탁한 술을 혼합해서 막걸리를 만들면 더욱 깔끔한 맛의 막걸리가 만들어진다. 세상의 모든 발효 황세란 유인균. 유인균 발효 쌀 막걸리 만들기.